세계적인 찬양대 아주 멋진 찬송을 듣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世界的な聖歌隊の賛美をご利用に一緒に聞くことができてとてもまた光栄で感謝しています。 지난번 찬양대사 1등했던 팀이 이 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この間また賛美大会においてまた一等賞を取ったチームはこちらのチームでしょうか。 제가 옆에서 들으니까 더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없다. 그런 감이 들어갈 만큼 참 멋진 찬송을 잘 불러줬습니다. 真横でこのように聞かせていただいて、これ以上に美しい賛美はないっていうふうに、そういう感想を述べたいと思います。 제가 이 땅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한 서너 분 되는 중에 제가 유 목사님을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私가 このようにやって幾人か尊敬する方がいらっしゃるならば3、4人ほどいらっしゃるんですが、そのうちに劉牧先生いらっしゃいます。 제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만남을 가진 것이 유 목사님과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스나라,私가 第2の人生を生きれるようになったそのきっかけが劉牧師との出会いがあったからです。 그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具体的な話は 어쨌든 이 자리는 일본과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말을 아껴야 되고 그리고 좀 효과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特にこのニブレ杯は日本とまた世界の多くの方が一緒に礼拝を捧げているのでそれこそ効果的で本当に革新的な部分を伝えたいんですが今私は講壇に立って非常に悩んでいます。 사실 메시지 그러면 뭐 임마누엘 교회에서 누구를 당하겠습니까? 메시지を語るとしたらこのインマヌエル本教会で誰に勝るような牧師が立てられるのでしょうか。 저는 메시지를 포기하고 제가 그동안에 32년 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목회를 했고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보고를 여러분과 들리면서 많이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못 가보신 분은 제 얘기가 생생한 삶의 현장 얘기가 될 것입니다. 30年以上牧会をやりながら米国でどのように福音に触れてそしてどのように今まで来たかということをお明かしとして皆さんに報告するという形で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今日の本文に褒め称えようという部分があります。 네, 무엇을 찬송하느냐? じゃあ何を褒め称えるのでしょうか。 하나님을 찬송하라. それは神を褒め称えようということです。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そして内容を確認しますと神が私たちをお選びになったということに対して褒め称えようということです。 자, 근데 선택도 무엇으로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その選択も神は私たちを選び神の子供にさせられたっていうことです。 여긴 인간적인 조건이 하나도 개재되어 있지 않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これ人間的な一つの条件もつか付け加えられることなく世の元いが置かれる前から純粋に神が私たちを選ばれたということです。 근데 어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そこで私たちはどこで選ばれたのでしょうか。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니 아떼도 書いてあります. 서울대학 하버드 안에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や하버드대학で選んだわけではありません。 동경제대에서 택하지 않았습니다. そして東京大学の方で私たちを選んだわけではありません。 자, 쭉쭉빵빵해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私たちがとてもスリムな体、そのルックスを見て私たちを選ば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저는 옛날에 눈이 작아서 고민했고 昔私は目が細くて 코가 낮아서 고민했고 悩み, 鼻が低くて 悩みました。 키가 작아서 고민했습니다. 背も低くて 悩みました。 높이 큰 사람 앞에 있으면 한없이 낮아지고 잘생긴 사람 앞에 보면 나도 모르게 괜히 위축됐던 사람입니다. 세노 타카이 선 요코니 타시타쿠나이시 마타 지분 요리 카꼬이 선 요코니와 지분가 치이사쿠나루요나 간지가 시마시타. 머리 좋은 사람 앞에서 위축돼가지고 청소년기에는 얼마나 쪼들어 사는지 몰라요. 에소시세 아테모노 요이 각세노 요코니와 토테모 치이사쿠나리 세쇼넨키와 소리데 이로이로 또 나야미가 오오카탄데스.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부터 그 모든 게 사라져버렸어요. 네, 마타시아 코노 메시지를 키이테 스베테노 나야미가 돈데이키마시타.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가 됐다 그 말이죠. 一言で言えば癒されたっていう感じです。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神が私たちをこの世の元いが置かれる前から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しかもキリスト이에스に会って選ばれた。 여기 예수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イエスという言葉が出る前にまずキリスト이에스に会ってということです。 이 비밀이 얼마나 큽니까? これがどれほど大きな奥義なんでしょうか。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私たちが解決できない3つの三大問題は何でしょうか。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그 사건입니다. 創世記3章から神を離れた事件です。 그런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었고. その後から罪に陥って災いの中に陥る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 사단에게 눌려서 완전히 인생을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쪼들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메지 않아도 됩니다. 잘났든 못났든 안 생겼든 또 가난하든 부자든 전혀 그와의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이죠. 私たちの外見がどうであろうと貧しいことであろうと飛んでる人であろうと神の子供として選ばれたっていうことです。 근데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냐 말이야. じゃあ私たちはどのように選ばれたのかっていうことです。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죄를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지시로부터 우리들이 아가나와레 용서されたっていうふうに 今日 記されています.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별것 아닌 죄에 묶여서 자신도 모르게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기고. 그 부분의 낙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자신의 罪深さによって いつも つまずくしかありません. 남의 죄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굴레를 씌워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것과 사태오기 人の 마치가이에 대해 지적하나가라 그런 인을 苦しめる 모노니 낫てしまいます. 그러나 예수의 피는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은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잔판열에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지시오와 완전한 지, そして私たちは贖われ罪のない、そして清いものとして贖われたと記されています. 여기서 오늘 우리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今日の 본문で 今日の 私たちの 계약을 握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네, 언약을 오늘의 말씀 언약을 잡으면 뭐가 나와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今日の 계약을 握ることで 祈りの 課題も 出てきます. 그 기도 제목을 잡으면 오늘의 전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노리의 가다요 이길 것에 교는 전도가 되てきます. 아, 처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데 도대체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 같고 뭘 잡아야 될지 몰라 가지고요. 목사인 저희가 그러니 뭐 성도들 뭘 가르치겠습니까? 私たちも 사실この 福音에 入れて 계약을 握るとか 이노리의 가다요 이길 때 있으면 よく 分からず 일반 신도도 多分 私たち 이상이 이러이러 こんがらったと思います.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쉽고 평이한 것을 가지고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私自身も御言葉を聞けば聞くほどそれはとても簡単なことだったのに難しいというふうに考えすぎたようなっていうような気がします. 여기 묶여 있는 분들이 오늘 인생의 제일 큰 해답을 찾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もしも御言葉は難し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方は今日一番平安の中で契約を握るそういう人生になるように願います.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냐 말이에요. それじゃ神は私たちをなぜ選択したかということです. 뭐 우리에게서 뭘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私たちに何かを要求さ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選んだのは 傷のない 모노, 미마이데 기억, そのような 하나님의 子供と 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とって 栄光となり, その褒め称える者として 私たちが 選ばれました.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과거의 죄를 졌어 또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뭐예요?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私たちは十字架で完全な血潮であがなわれているためにどんなに罪を犯したとしても全くものとして傷のないものとして選ばれています. 점심을 많이 드셨죠? 皆さんは昼食をたくさんいただいたのでしょうか? 대답이 제 소리보다 적으신데요. 나이나라私より声の方が小さいと思います. 아, 저희 동네에서 어린아이가 길을 지나가는데 네 살짜리가 うちの前で4歳のある子供が通り過ぎました. 아주머니 한 분이 배가 이만해가지고 이제 다음 딸이 산딸이라. そしてまたあるお母さんもお腹がいっぱいになってまして次にもう子供が生まれるそういう時期でした. 아기가 물어봤습니다. そして横に座る息子さんが聞きました。お母さんに。아줌마는 뭘 많이 먹었길래 그렇게 배가 불러요? 自分の母ではなく横におばさんでした。おばさんは何を食べてそんなにお腹が膨らんでるんですかっていうことで. 아줌마가 지금 귀여우니까 하는 말이 이 안에는 우리 예쁜 아기가 들었단다. この中には小さな子供が赤ちゃんが入っていますよっていうふうに答えました. 얘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요. 아니 어쩌다 아기를 먹었어요? 4歳の子供は言いました。どうやって赤ちゃんを食べてしまったんですか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혹시 오늘 점심 드시고 말씀 그렇게 듣는 건 아니죠? もちろん皆さんが御言葉を今昼食を食べ過ぎてそのように聞いてはいけません. 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神が私たちを選ばれたとっても重要な奥義を悟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막 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실은
어렵게만드는거아니에요私たちが救われた後ただの人生を棒に振ってしまいますと神の思いに対して私たちが難しくさせてしまいます風格거룩한하나님의자녀다でも神は私たちを傷のないもの清いものとして選ばれたと言われていますこれは깨끗하게살라는말이아닙니다だからといって私たちが何でも도대체風格거룩하다는게뭘말하는거냐말이에요傷のなくて清いものだ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意味なんでしょうか자하나님의제일큰관심이뭡니까神の最大の関心は何でしょうか그건생명구원이잖아요それは命の救いです이게얼마나소중하면하나님자신이육신을입고이땅에오신이도성인신사건예하나님이사람되신사건아닙니까どれほど重要な事件であったかというと神がこの世に肉を持って来られるほどの最大の事件であったのです그리고십자가에서당신의거룩한성체를찢으시고피흘려우리의모든죄와저주를사해주셨단말이에요そしてあの御座の大きなその栄光を捨ててこの世にご自分を低めて十字架にかけられました그리고너희가정말이구원받은사실이믿어진다면가서이것을말해주기만하면된다이거예요そして救われたってことが本当に尊いってことが分かるなら言ってこれを伝えればよいっていうことです그래서이제는우리는일반성도를뛰어넘어우리신분이전도자요전도제자인것입니다そこで私たちは一般の人とは身分が変わり伝道者であり伝道弟子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그럼전도제자전도자가자기신분을상실하면어떤일이올까요では伝道弟子である私たちが自分の身分を失ってしまえばどんなことになるんでしょうか이예배소1장은우리전도자가얼마나귀한존재인가를한마디로결론적으로말해놓고요에피소1章では伝道者である私たちの身分がどれほど尊いかを結論的にまず語っています2장부터는어떻게인간이타락하게되었는가そして2章からは人間の堕落について展開されていきますこれ어떻게구원받았는가そして今度はどのようにそこから救われたのか일반삶에서우리가해들일이무엇인가를구체적으로설명한내용이고요そして一般社会の中で私たちがどう生きるべきかということを具体的に展開しています그러면서이제밝혀준게6장에우리의싸움은혈과육의싸움이아니라는거예요そして第6章に行きまして私たち私たちの戦いは血肉によ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우리에게는영적싸움이있어요。私たちに霊的な戦いがある。사단과의전쟁이에요。そしてサタンとの戦い。그게바로전도아닙니까？それが伝道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저는이번와서제가핵심메시지면서충격적인말을들었습니다。私はこの度革新のメッセージを通しましてショックな話を聞きました。전도가어렵다는것伝道は難しいということ전도가안된다는것伝道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그리스도가안된다는거라는거예요それはキリストではないっていうことである여러분이말씀이양심을찌르지않나요この言葉が自分の良心を刺したりはしますか그리스도가되면자연히될수있는일아닙니까キリストがキリストでならば自然に成り立つっていうことです그럼오늘이본론에서언약을잡은거라있다면우리두번째로기도제목은뭘잡아야될까요본론で契約を握ったとしたら二つ目に祈りの課題は何にすればいいんでしょうか24시간그리스도가되어줘야되지않냐고말해요それは24時間の間キリストになっていかなくてなら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크고작은일에서第一章の問題で또내일에서남의일에서私のことから今度他人のことまで이문제의해답은그리스도밖에없다는고백이나와야될줄로믿습니다問題のその解決者はキリストだっていう告白が出てこなくてはなりません저는32년전에뭐도모르고미국목회를한다고아주룰룰랄라거리면서비행기를탔습니다私は約32年前ですアメリカの福音化をするっていうことで飛行機に乗りました그때처음으로747나왔을때인데얼마나이날개가크든지제가보니까요最初にある747ってある飛行機が出てきた時期なんですけれども비행기가뜰것같지않더라고요その飛行機はとても小さく羽も小さく飛ばないのでは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이걸타고내린것이하와이였습니다それを持って到着したところハワイです한참젊은나이니까내려서일단입국심사를봤는데그입국심사관이너여기왜왔냐는거예요で降りて空港で入国審査を受けるときにあなたはこちらになぜ来たんですかという質問をされました그래서교회초청을받아서목사로왔다그러니까믿질않아요で私はある教会から招待されて牧師として来ましたと言ったら信じません뭐이것저것물어보는데짧은영어로하다가그만영어를놓치고말았습니다そしていろいろと問われたんですけれども短い片言の英語しか喋れませんので質問を逃してしまいました당황하니까영어가안나고한국말이튀어나오더라고요で戸惑ってしまったのはやっぱり英語よりかは韓国語が出ました그리고얼굴이빨개지니까영어가더더듬거려져そして顔も赤面しまして余計言葉が話せませんでした그순간에잡은게기도였습니다その瞬間握ったのが祈りです하나님도와주세요神様私を助けてください거기서비행기타고돌아오면이제그런망신이어디있습니까そこからまた飛行機乗って帰国するなんてとても恥ずかしいことです한30분을신경에다가결국빠져나왔는데とにかく30分後には入国審査이제는 LA 로가는비행기를타야돼어디서타는지모르겠어정신이없어가지고今度はロサンゼルスに行く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トランスファーのところが何か分かりませんでした한참돌다가겨우들어갔는데제가가기는여기서그당시에
노스웨스트를 탔는데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서 있었어요. 최초와 노스웨스트의 비행기에 탔는데가 今度は 아메리칸 에어의 ところに 아저씨가 탔ていたのです. 제 앞에서 티켓을 보던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이 비행기 아니라 저 비행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앞에 並んでいた ある 여성이 この 비행기가 아니라 아저라는 비행기에서 이제 안내해 주고 문을 닫으려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ちょうど 비행기가 飛ぶ 5분 전의 ことでした. 가방 들고 양복 입었지. 뭐 수트케이스 갖고 있지. 5월달 더운 날이지. 근데 5월에 とても 真夏でした. 제 일생에 그렇게 뛰어본 적이 처음일 거야 아마.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일생에 비행기 안에 뛰었다는 건 처음입니다. 그 제 이름을 막 부르는 소리가 나는데요. 그리고 방송에 아나운스されました. 제 이름이 불렸다는です. 표 타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야또의 마음으로 비행기에 탔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때 하시나가 하나의 진실을 사드립니다. 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허둥댈까? 어떠셔 하나님을 신지는 마노니 도대체 こんなに 도마도테 躊躇しているんだろうか? 그 성령의 인도는 어디서 받는 걸까? 세례의 미치비키 소리가 있다. どこで 受けるんだろうか?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에 뭘 잃어버립니까? 어떠셔가 잃어버릴 것은 뭔데쇼까? 자기를 잃어버려요. 自分です. 自分を 잃어버립니다. 염려에 휩싸여 버려요. 나의 나염이 것이 包み込まれて しまいます. 그리고 한참 정신없이 고생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죠. 소시모 기어 잃었다 마마데 노치에나테 両手 아게테 주요의 마에니 데테키마스. 저는 그렇게 미국 목회를 시작해 가지고 3개월 만에 제 첫 목회 현장을 도망갔습니다. 에소야테 목회 아메리칸의 목회가 스타트해서 3개월 후에 자신의 현장을 逃げて しまいました. 네, 그렇게 목회가 뭔지를 모르고 왔으니 그 이민자들을 돕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회가 난데가 알아서 있다 わけですから 이주している 사람들의 思いなんて 全く 分かりませんでした. 하나님은 모자란 저를 어떻게 훈련하셨느냐? 다시 불러다 앉혀 놓고요.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게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은 저의 아메리칸 목회를 신도들을 통해서 다시 이런 것을 知らせてくださったのです. 자, 일가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난 분들 의지할 것 뭐밖에 없습니까? 진짜에는 자신의 친족과 이에 부르사도를 떠나려 우리들은 누구를 의존하는 것일까? 오직 아메리칸 드림은 돈에 있는데. 모든 아메리칸 드림은 그것은 돈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게 잘 벌려야 말이죠. 근데 그 돈은 なかなか 아메리칸에서 儲かりません. 아침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밤 10시까지 투잡 보통 세잡을 뛰고 돌아와야만 잠을 잘 수 있는 분들. 실제로 아침 4시에 오기대 夜の 10시까지 そして 2つ 3つ 仕事를 重ねても やっとの思いで 寝るっていう そんな 저는 그들의 고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私は 이주사れてる 多くの方々の 思いを 理解できません. 공부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현장에서 고난하는 것이 뭐 고난당하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지분 자신은 배경을 だけの 미분이 ありましたから そういう 신도 一人一人の 苦しみが 分からなかったのです. 그 설교는 위로하는 설교가 아니라 거의 까는 설교가 되는 거죠. だから私が講談での説教っていうのは慰めではなくただ叱りつけるメッセージでした. 용서하십시오. 일부러 깔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私を許してください。わざとそうし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ただ聖書的に正当だと思われる部分を言っただけです. 근데 지금 그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힘 주는 게 필요한데 맞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신도たちは 慰めと そういう癒しの 메시지가 필요하다가 私は正当だっていうふうに言いながらそうやって叱りつける 메시지를 したのです. 여기 계신 분은 앞줄에서 끝줄까지 다 얼굴이 환하신데 우리 성도들 앉으면 얼굴이 다 어두워요. 그 교회가 앞에서 스베테 후로마데 민나 아카루이 카오데스가 우리들 신도는 민나 마크라데시다. 오늘도 얼마큼 두들겨 맞을까 걱정스러워 가지고. 그러니까 교보 선생님께서 어떤 형태의 메시지에 叱られるんだろう って 思っていた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하나님 3년만 목회를 잘하게 해 주. 그게 제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손에 토즈는 私の 목회가 とても 大変ですから 3년간だけ 何とか 粘れる ように 祈りました. 그 원인을 몰랐습니다. 私は 苦しみの 원인 分からなかったのです. 그러다가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파타임을 뛰게 됐어요. 생활이 とっても 苦しく 私 自身も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 신문을 돌려보고 신문도 回してみたり 하루에 3, 4시간밖에 자지 못하니까 비로소 아,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신문의 하이타스를 시나가라 3-4시간씩까 내려나갔다는데 아, 신도 그때부터 그분들에게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그때부터 아, この 신도たちに どういう 慰めようか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어떻게 힘을 북돋아 줄까? またどのように 力を 与えようか. 근데 사실 그건 바닥이 금방 나잖아요. 근데 뭐 소리야 뭐 そこがすぐに 見えている 世界でした.
제 속에 포도 없어지지 않는 복음의 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 없는 율법의 샘을 가지고 파먹는 한이 있더라니까요. 자신이 어떤 元気を 신도에 与えようとしても 泉のような 福音が 湧き出なくて ならないんですが その 福音は 実際 なかったのです. 그래서 공부를 또 시작했습니다. だから私は 勉強だと思って また 勉強しました. 이 설교 현장은 다 공부하고 경험한 것들이지 하나님 주시는 뭐 은혜스러운 게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세계는 勉強と 경험から 出る もので 実際 하나님からの 恵み っていうものは なかったのです. 자, 밖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봉사라든지 교회를 많이 해서 뭐 장이라는 장은 많이 경험했는데 실제로 성령에 충만한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회をしながら 外の 세계에 奉仕をしたり いろんな 경험을 積みましたけれども 자신 자신의 안에 성령의 미타시에는 ほとんど ありませんでした. 그렇게 15년을 목회하고 나니까 제가 지쳐가지고 이제 목회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소유 목회가 15년 가사나리, 그후에 자신이 바태되 심한데, 뭐, 그 이상은 되기나이 되니 났다노데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어요. 유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전도 집회를 처음 워싱턴에서 하게 된 겁니다. 유 목사님을 招きまして 워싱턴의 方で 전도 集会を 開きました. 그때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중진이 됐으니까 그 준비 그 집회를 준비하는 위원장이 됐어요. 네, 그때 제가 뭐 중년의 나이로데 그 집회를 준비하는 위원장으로서 勤めていました. 저는 사실 유 목사님 잘 몰랐거든요. 예, 그때 제가 아직 유 목사님에 대해 잘 알りませんでした. 영도에서 전도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라는 것만 소개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기이들 정보로서는 부산의 영도에 가장 목회가 막 잘되는 사람이라는 거. 계산이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속에 하나의 계산이 있어. 전도되면 되겠구나. 아, 나름대로 전도すればいい のか.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되니까요. 네, 전도에 교회가 復興すればいい 때니 思ったのです. 그리고 간단히 식사하고 이제 나와서 목사님을 소개하고 들어가 앉았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히 주회가 끝나고 주석을 떠서 선생님과 오와이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이마모 잊어버리지 못해요. 목사님이 첫 마디가 목사님의 한마디입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리타츠 것입니다. 다 여기는 동의하지 않는 모양인데 좀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작 그러셔야죠.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게 무슨 말이냐? 아, 전도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돼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전도가 되어진다니. 아, 그리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펴나가는데 아, 진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네. 아, 그렇게 쉽게 푸는 것을 왜 신학자들은 그동안 한 번도 못 풀어냈냐 이거죠. 아, 십수년을 공부하는데 한마디 그걸 못 들어봤는데 유 목사님은 오셔서 첫마디에 된다 그러고 성경 술술 풀어가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10년이면 신학을 만났는데 그런 것도 듣다 것도 없었는데 류 목사님한테 한마디 간단히 아싸리 言われてしまいました. 그때는 제 마음에 두 가지 축복이 뭐냐? 아, 이제는 살았구나. 그때 마음에 두 가지 축복이 하나는 これから 生かされる生きれるっていうこと. 내가 바로 저분이 누리는 그 예수를 몰랐구나. 私も あの先生が 味わってる 예수를 知らなかった. 저 이래부터 유년주일 학교부터 교회 다녔어요. 고미에도 제가 유년기의 때から 日曜日 유년주일 상도 많이 받았다니까요. 탁상의 교회의 상을 얻게 됐. 그런데 예수를 글자적인 예수로 알았지 문자적인 예수 이외에 내가 만난 예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네, 저의 신앙은 예수를 ただ 가지지에 왔다だけ であって 문서적인이 왔다だけ であって 本当は ありませんでした. 그 무궁무진한 사랑과 축복과 감격 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하태시나의 가그리나크 후카이 감격적인 예수님이 아예 나갔다 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예수를 주니까 사람들이 차가워지고요. 이성은 밝은데 감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세이적인 굉장히 그리스도에 대해 明るいんですが, 이 하트가 なかなか 따뜻한 ものでは ありませんでした. 문제 만나면 예수께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아는 이론을 가지고 붙으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고요.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에 아우와게야나크 리론도 리론의 마사츠가 오기마스카라 겐카시카 아리마센.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200명이 돼도 어느 날 보면 싸워서 다 나가고 쪼개지고. 어떤 리프나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200명 이상의 신도가 거기서 또 분리시たり, 또 파벗이 오기たり 이런. 이게 사실은 이 해외에 있는 교회들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海外の教会のある단면的な部分です. 목사님들이 수고하면서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걸 많은데 그 아는 지식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목사님들은 많은 변학을 통해 知ってる 부분이 多いんですが, 생활을 통해 本当に 그리스도를 味わってる 내용ではな かったのです. 맞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주고 비교하고 서로
까다롭게 부닥치는 날카로운 날이 도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実際的な癒しの言葉を与えるより理論の戦いでありますから、言葉で言えば慰めではなく逆に傷と傷がぶつかるって感じでした。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전도자 유목사님 세웠다고 믿습니다. 私はこの時代に世界の教会を生かすために神が流木先生を立ててくださったとそう信じています。 그러다 보니까 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보호해드릴 수 있을까? だから思いがあります。あの先生をどのように守ってあげようか。 너무 혹사하는 건 아닌가? 一人で一生懸命やりすぎではないのか。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보니까 그냥 애껴주고 말이죠. 보호해 주는데 여기는 보면 24시간 세상 말로 말하면 굴려먹잖아요. 실제로 아메리카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소위 보호されてるんですが, 류 선생님 1人 非常に 一生懸命されていますから, そんな感じです。 사람의 건강은 한이 한계가 있더란 말이죠. 인간의 건강というのは 限界があります。 근데 오늘 와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역시 이 부산인마늘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을 정말로 아껴드리고 보호해드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려는 그런 아름다운 중심으로 목회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본교회의 많은 중식자 하지만 신도의 方々가 류복 선생님 온통히 소도요니 보호해 心より 아이して そういう 부분で あるっていうことを 완전히 気づいたのです.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している 皆様. 여러분은 이 시대에서 가장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大切な 귀중한 선생님과 함께 저 뒤에는 안 들려요. 예. 아멘. 아멘의 소리가 後ろは 聞こえません. 여러분, 아멘 못 하는 사람도 등자 신자에 들어갑니다. 진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여러도 악고가 出てくるかもしれません. 왜 맞는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니까 이게 병든 거 아니에요? 악고가 내るっていう 표현을 했다는와 当たり前のことに 아멘と 言えないので そういうふうに お話をしたいってことです. 저는 아멘 할렐루야가 안 나와 가지고 연습했어요. 昔私も 아멘 と 할렐루야 って 言葉が 제가 혼자가 있는 동안에 차를 타고 운전 가면서 고속도로는 암만 쌩쌩 달려도 예, 소리 질러도 누가 미치는 소리 안 하거든요. 1人で 고속을 하실때も 全く そこには 声を 出しても 誰も 気づきませんから. 눈을 다 닫고 할렐루야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車の中で 할렐루야と 叫びながら 練習したくらいです. 아멘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しかも 아멘も 一生懸命 練習しました.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아멘 안 나오면 빨리 끝냅니다. 私は 自分で ここで メッセージして 自分の 교회에 신도 이 말씀은 받고 주고 서로 감정에 이입돼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아요? 하야그 뭐 返事를 しなければ 메시지 終わりにするんですが, 안쓴 막걸리 한잔 먹고도 기분 좋으면 좋다고 그래야지 그 부른 사람도 별거 아닌 것에 흥을 내는데 말이죠. 이 짧은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 속에 그런 감정입이 왜 없어야 되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뭐 1杯 넣으면 다가이는 소위 고교대는 이기가 아웃と思うんですが, 메시지도 메신저도 신도たちの 소위 이기가 統合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저는 어제 핵심에 앉았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昨日 각신의 메시지를 聞いて 泣きました. 눈물이 메마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私は 涙が 乾いてる ものかなと思ってたら そうではありません.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이에요. この御言葉を聞いた瞬間 感激だったのです. 감격이 주는 것은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고요. 감격을 与えたっていうこと 감격을 得るっていうことは また年を取った. 감사감 감격이 줄면 갈 날이 가깝다는 겁니다. 감사도 감격이 減りますと 年を 取って 아또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작은 일에도 웃으세요. 즐거워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렇잖아요. 어린애기 보세요. 별거 아닌 거예요. 얼마나 흥분하고 애를 쓰는데 나이 먹으면 그거 없습니다. 어사나이 고도모테이나 난데무나이 고도니 기라기라 와라테리 쓴데스가 도시오토르토 소유오모이가 나くなるんです. 뭐 젊어지는 것도 안 거 아니에요. 마타 와카이 와카くなるって 고도니 타이시테 하나님 말씀에 진짜 감격하고 감사하고요. 소시타케르바 미코토바니 칸샤 감격을 してください. 이거 죽으면 어떻게 우리 감사하겠습니까? 어떠셔서 신다토와 도어떻게 감사 감격이가 できるんでしょうか? 무덤에 가서 아무리 여러분 설교해 보세요.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나오나 안 나오죠. 오하카노 마에 보치니테 どんなに 메시지를 誰も 아멘 할렐루야とは 言ってくれません. 일본인들이 키우는 관상어 가운데 코이란 잉어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알았죠? 에, 일본では お魚 유명한 코이って お魚가 あります. 이걸 작은 어항에 키우면 이게 잘 해 봐야 아 한 4cm 정도밖에 안 큰데네요. 코요 작다. 이거는 우수안에 넣어서 やります요. 4cm くらいしか 育てられないってこと. 그래서 좀 큰 수족관을 기르려면 15cm에서 23cm까지 자란다. 네, 오키나 수족관에 가서 키웠다. 15cm가 20cm까지 크게 자란다. 그러나 강물에다가 방류하면 90cm까지 큰 고기로 자란다. 근데 코도 코요 강에 나가시면서 90cm까지 伸びるんだそうです. 그러니까 이 잉어는 벌써 자기가 처한 환경과 그런 자연 조건에 따라서 쪼무레기로 되기도 하지만 이게
아주 거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코이 때는 자신이 置かれた 환경, その自然の中で ある時は小さく, ある時には大きな 코이に 変わる.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우리たちは 神によって 選ばれた 民です. 왜냐?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なぜなら この世を 生かす ために 選ばれたのです. 아무 조건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何の 조건 속에 쓰이지 ありません.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私があなたを 지명して 選んだ あなたは私のもの. 이게 똑똑한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가 되고 가게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잘못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나의 존재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해. 도나나다시가 노력해도 물론 가게될 부분은 가게될도 있지만 중심은 하나님에 向かって 가なくてなりません. 그러니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고 도리니 조조されるからです. 그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모르잖아요. 에소노 오모이가 도려도 시아와세나 모노나노데쇼카. 요즘 이 목사님이 40일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최근에 목사님이 40일의 것을 요구 카타라れています. 예. 40일 동안 꼭 40일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부분에서 한정된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누리라는 거 아니에요. 40일이나 숫자의 40ではなく 자신이 置かれた 환경에 限定された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은 무제한이다 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すなわち 24시 그리스도를 味わう という意味です. 자, 오늘 보니까 누구를 발견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 이 설교 제목이요. 그래서 설교의 주제는 나니요, 나를 발견するって 것이죠. 자, 가치 발견이잖아요. 지가 가치 발견って 것이です. 자기가 자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누가 발견해 주겠습니까? 자신의 자아를 자신이 발견되지 않으려면 누가 발견해 주겠는 것일까?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우열을 가지고 자기 가치 발견하면 안 돼요. 실제로 렘넌트들은 학교의 판단에 평가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 나는 우리 반에서 꼴찌라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자신이 클래스에 비리다 としても. 남들보다 잘생긴 외모가 없다 할지라도. 도대체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한섭이가 아니다 としても. 가진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재능이 없다 としても.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神であるっていうこと. 그분은 나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고. その方は私を世の元の前から私を選んでくれた. 흠과 티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다. 傷のないもの誰よりも清いものとして神の子供とされた. 나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私はその方の栄光の誉れの歌を歌うために選ばれた. 여러분 무능이 치유됩니다. 무능も 癒されます. 무능이 치유됩니다. 무능 癒されます.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재능이 문제 아니에요. 재능의 문제도 아니에요. 있으면 좋겠지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알아봐야인다로っていう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수준의 그런 걸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니까 지금 우리たち 놓고 환경의 수준을 与えたんでしょうか?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다른 모습을 줬다면 그 다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부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쓰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평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たち 一人一人의 姿に 同じように この姿での 하나님의 栄光 捧げられる 姿を 与えられた 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데려 나오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타민이 가나안을 与えよう ということで 送り出しました.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꾼을 12명 보냈어요. 12명의 대사진이, 그리고 또 그걸 대사사세ました. 근데 갔다 와서 보고가 10명이 뭐예요? 네모 12명의 중 10명의 보고가 과연 젖과 꿀이 흐름을 맞지만 그 땅의 거민은 안악자손 거인이다. 진짜로 아노 가나안의 지역은 역시 치와 미소의 흐르는 지대가 거기 안악의 산지의 사람들이 교제. 성은 견고하고 우리가 점령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하다. 아노 마지가 도대모 교대에 우리たちが 入るに 우리たちは 마르데 에지키의 ようである. 우리는 그들 앞에 뭐예요? 우리たちは 彼らの 前で 아시죠? 皆さんは お分かりだと 말해 보세요. 뭐예요? 난다と 表現したでしょうか? 메뚜기. 彼らは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자화상이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화상이 그러니까 메뚜기가 됐다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근데 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彼らの保護者は皆離れた。하나님이우리와함께하심으로우리는들어가서얻을것이다。神が私たちといるために私たちは入って征服できる。60만명가운데에서두사람만그얘기했다니까요。例えば60万人の中に2人だけがそういう告白をした。하나님뭐라고말씀하신지아시죠？神はどうおっしゃったかお分かりでしょうか？민수기14장28절에말씀하셨어요。民数記14章28節に言われたのです。너희들이내귀에들려준말그대로내가시행하리라。あなた方が私の前で告白したその言葉通りに私はそれを行おう。메뚜기자화상을가진사람다죽었습니다。その餌食でバッタのような自画像だと錯覚した。그러나믿음에말했던여호수아갈렙은드디어가나안땅들어갔습니다。しかし信仰のヨシアとカレブは迦南に入国した。저는여기서이세계복음화의언약을확신했습니다。私はここで世界福音化の契約を確信した。아세계복음화는내가하는것이라하나님이하시는거구나。なぜなら世界福音化は私ではなく神がなさる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믿기만하면되는것이구나。信じるだけでそれはなされるということ。그러면40일도마찬가지고요。だ40日も同じです。지금여러분지교하는것도마찬가지아닙니까？今지교会をされていることももうそもちろんです。결론은믿느냐안믿느냐여기서결정되는거예요。結論は今されている皆さんの働きに信じるか信じないかの差です。오늘이말씀을듣는저와여러분믿음을성취하시기를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今日の御言葉で信仰が成就されることをそう確信しています。하나님이뭐가모자라서우리를창세전에그리스도안에서택했냐고말해요。神が何が欠けているから私たちを永遠の元に置かれる前から私たちを選ばれたんでしょうか。하도못알아들으니까5장1절이예배서넘어가면누구를본받으라何もわからないから5章1節にエペソの다같이하면5장1절을펴주시기바랍니다。エペソ5章1節をご覧ください。다같이한번읽어볼까요？一緒に読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그러므로사랑을입은자녀같이너희는하나님을본받는자가되라。누굴본받아요？神に習うものとなりなさい。여러분수준높으시네요。水準の高い方です。자옆사람한테그렇게한번말씀해주세요。하나님을본받으세요。お隣の方に話してください。神様を見習いましょう。자하나님을본받는사람이라면다른사람이볼때도와이분은하나님의사람이맞네저절로감탄이나오지않겠습니까神を見習えるようなそんなものにあれば周りの人がそのように感激すると思います。그럼이게믿어야되는거지안믿고야될수없는거아니에요でもこの五章一節は信じることによってできることであります。그인격이고매서되는게아니라니까요ですから人格によってできるよう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자그런의미에서보면우린정말로행복한사람이에요そういう意味から私たちは幸せな人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아니코이라는잉어라는녀석도말이죠환경에따라자기를그맞춰갈줄아는데우린하나님의말씀의배경에서그배경삼아가지고이말씀을잡으면그대로되는거아니에요魚一つ、鯉一つも環境によって変わるんですが、御言葉を背景にする私たちはどれぐらい成長するでしょうか Remnant 들은정말시대적인 Remnant 가된다는것은이미전제되어있는것입니다 Remnant 가時代的なものになるというのはもうすでに前提されていることです절대자기의현재에빠져있으면안됩니다だから自分自身の目先のことで落ちいたんではいけません그건현실뿐이지사실은아니다그말이에요それは現実だけであって事実ではないからです사실은하나님이나와함께하는것입니다事実は神が전능하신하나님이나와함께하는것입니다全能者が私と共におられる이속으로들어갈줄알아야되는その中に入る信仰が必要です그러니까40일이중요한거고요ですから40日間のことが날마다하나님의나라가중요한거예요毎日神の国のことが重要です딴생각이들어오지못할정도로一切雑な考えがよぎらないように제가요즘에여기와서한달이상을지금살다보니까건강관리가안돼가지고요어느날몸에고열이막나는거예요ここに私は来て1ヶ月目なんですけれども健康管理ができず高熱が上がってしまいました새벽3시쯤에다리가아파서벌떡일어났습니다で朝の3時に足が痛くて起きました뻘겋게부었어요そして見たら真っ赤にこう腫れていたのです그래서병원을찾아갔더니病院に行きました지금원인을모르는거예요そしたら病院も原因が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가정하기는혹시무좀있는부분에세균이침투해가지고지금약화되는경우에이런일이있을수있다そしていろいろと仮にこれは水虫があってばい菌がそこに入ってでこうやって膨らんでしまうという可能性もあるということでした한번도이렇게아파본적이없는데요いつも이게훈련을받으려고되니까또이런데문제가오는거예요いつもこうやって水虫なんて病気をしたことがないんですが訓練を受けようと思ったらこんな問題が生じました그래서하나크게깨달았습니다でも一つ大きなことを悟ったのです아이세계보마큰일하는사람에게는요런부분에까지세심하게살펴야겠구나아세계복음화をする人にはこういう部分も細かいところまで考えていかなくてならないということ여러분부산을복음화하시고또세계를복음하는일이바로이인만을교회가시작한일입니다
부산, そして世界を福音化することこのインマヌエル教会が始めていたんです。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そこで皆様の影響力が全世界に普及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知らなくてはなりません。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얼마나 공격도 많을 것이고 어려움이 많겠냐 그 말이에요. じゃあそういう舞台に置かれている皆さんですからどれぐらいの攻撃や悩みがあるんでしょうか。 그러나 그것은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でもそういう部分に凝縮されたりそういう小さくなる必要がありません。 어차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고 どうせ 神の保護の中にあるからです。 우리를 가는 길에 하나님은 천사를 미리 파송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지원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이토高き方の隠れ場に住む者は全能者の影に宿る。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私は主に申し上げよう我が酒どころ我が砦私の信頼する神と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리우도の罠から恐ろしい疫病からあなたを救い出されたからであると書いてあります. 세계복음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世界福音化をされる皆さんは特別な方法で主が守られるということです。 근데 이것을 망각하면 우리에겐 자기도 모르게 염려가 생기고 시기가 오고 마음에 미움이 옵니다. でもこの部分について無感覚になってしまいますと心の中に嫉妬や悩みやそういうそしることをしてしまいます。 인간 간의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人間関係の葛藤が生まれるしかありません。 그러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その時私たちはどうしたらいいかということです。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祝福を回復する方法があります。 이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伝道者の生活を回復する一番重要なことは礼拝回復です。 오늘 저는 위층에서 여러분들이 저 밑에서 올라오시는 광경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봤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고 계실까? 아,どんな姿で教会の方に向かっていらっしゃるのかなっていうこと. 네, 거의 보니까 힘들어하시면서도요. 大体でも疲れるっていうふうに丘の上ですか坂の上. 얼굴은 환해요. でも顔はとても明るかったです。 이 더운 여름에 일부 예배 드렸으면 되지 모토로 2부까지 올까? こんな残暑が続く中で一部礼拝でおしまいでいいのになまた二部礼拝かということ。 우리 미국 같으면 2부 예배 그 오라고 자꾸 건드려 오지 잘 안 옵니다. 아메리카の方だったらしつこく言わないと二部にはなかなか参加してくれません。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많이 잡수셨는데도 또 잡수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でも皆さんあれだけ昼食を大食いをしてまた食べて、でもまたいらっしゃったのです。 아, 고기도 맛을 아는 사람이 먹는다고 말이죠. 肉もその味を知ってる者はまた美味しくいただくと思いますけれど。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구나. だから神はこの教会を用いるしかないということを感心しました。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私たちの生きる時間限定されています。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할 때. 健康である時、私はできるっていうその思いのある時。 정말 선전도가 생활화되는 일들을 체질화 하시기 바랍니다. 選挙と伝道が本当に体質化できるまでや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전도가 나리타스 때것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이르때 것도 표현です. 이것을 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전도에 방해되는 것은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それができるようになるためには福音と伝道の妨げは捨てるっていうことです. 그럼 이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じゃあその捨てると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나의 24시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皆さんの24時をチェック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나의 일주일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そして1週間をチェックしてみて 나는 어디에 무엇 때문에 바빠서 이 전도에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일까? 私は何に忙しく時間を費やしているから伝道と選挙に無関心なんだろうかという。 그것은 바로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実はそれを逃していることはサタンの攻撃をもう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神が私たちを創造前から選び既存ないものとして選ばれたその理由は何か? 하나님의 소원인 생명 살리라고 하는 것이라면 神の願いである命を生かすこと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이게 분명히 내가 언약으로 잡은 사실이라면 これは契約として本当に握ったならば。 이것은 하고 말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건 자연히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 받은 사람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계약과 되기를 대가이는 세계ではなく, 고려모테 신고모테 숨고토가 복음모토모노 시세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손타미니 회사의 생활도 します.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そして 勉強も このために します. 그다음에 사회 흩어져서 여러 가지 자기 일에 종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곳에 있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회 생활을 する 様々な 働きも その現場に 選ばれた 民としているからです.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스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스타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자, 今日の御言葉祈り伝道を別の言葉で表現するとしたら 오늘의 말씀은 언약으로 풀 수 있죠. 오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 약속이에요.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흠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잡으면 여러분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떨쳐낼 수가 있어요. 미言葉を握る瞬間皆さんを攻撃するすべてのことから去っ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 혹시 누가 옆에서 개 아무개라고 욕을 하시거든. もしも横で誰かが非常に良くない格好で皆さんを攻撃したら. 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それは私を呼んでることであります. 나는 누군데요? 私の名前は別にありますから. 근데 개 아무개라고 불렀다고 화내면 뭐가 되는 거죠? でもその乱暴な言葉に反応する私は誰になるんでしょうか? 내가 개 되는 거예요. 乱暴な言葉の対象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 결국은 그 사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말이고 내 가치를 지금 놓쳤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상대가 どういうことで言おうとそこに触れてることは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自分の自我の価値を失っているってことです.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다. 내가 何と言っても私は神の子供傷のないものである. 자, 그렇다면 오늘의 그럼 내 미션은 뭘까요? 자, 今日私の 미션은 그 전도라고 할 때 그 미션이 뭐예요? 전도って言った時に その 미션です.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이 사실을 말해 줘야 되겠구나. 私が 今日会う人に この 事実を 伝えることです. 여러분,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면 전하지 못합니다. 相手が 고려했다라 何を 思うんだろう っていう 思う 人は 伝えることは できません. 어렵거든 내 고백을 하시면 돼요. 내 고백을 듣고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自分の本当の告白を聞いてそれを評価する人はあまりいません. 처음엔 이해 못 하다가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最初理解できないとしても, 아, なるほど。 그리고 어떻게 당신처럼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そしてその後はどうしたらあなたのようになれますかということも言われるでしょう. 그럼 이런 미션이 잡힌 사람은 뭐가 열릴까요?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 미션이 되기를 싶어 비전이 開かれていきます.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비전이 열린다니까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계약을握ってその미션を達成すればビジョンが私がどう動くべきかってことは見えるようになります. 이미 저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뭘 발견하셨습니까? 既に皆さんと私はどんなことを発見したんでしょうか?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自分自身の価値を発見したのです. 또 내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어요. 가치, 私の 가치は 神が 私を 認めて くれたという 가치です. 그럼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나에게는 언약이잖아요. 神が私を認めてくれたっていうこと自体が契約です.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なぜならその価値はこんなに欠けている私たちを世々に渡る前から選び神の子供と. 이 사실을 어떻게 믿고 내가 전할 것이냐. これをどう信じてどう伝達するかです.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나의 비전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そうすると伝達のやり方はビジョンとして見えてくるようになります. 예. 제가 우리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한 번 더 하고요.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복음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15년 복회를 이제 접으려고 했다가 유목사님 만나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아 유럽을 비롯해서 중남미까지
제가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아메리카 복회 15년, それで終わりでしょうと思ったら第二の牧会の人生が始まって今ヨーロッパやまた中南米の方まで福音を伝えています。 하나님은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神はとてもとても立派な神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그리스도 한 분을 알았는데요, 문을 다 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その一人を知ることで門が開かれました。 그래서 이제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제가 가진 짧은 32년의 경험과 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분들로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도 이것을 통해서 살아나게 만들어 드릴까? 제가 그것이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칠레를 통해서 아르헨티나를 넘어가는 여행을 한번 하게 하셨어요. 50명의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 버스를 타고 25시간을 거쳐서 칠레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넘어갑니다. 5,500m의 만설년이 쌓여있는 바로 그 남미의 등뼈라고 하는 그 산을 넘어가는데요. 5,500m という、その大きな南米の山々、その山脈の方向にバスに乗ってずっと行きました。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25시간이 걸려요. 진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의 方までは 24시간, 5시간 걸립니다. 제가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50명을 붙이셔 가지고 거기서 복음 운동에 하시고요. 제가 복음을 듣기, 今度は 50人の 부사의 方々に また 복음을 伝えられる ような 복음 운동이 되게 되게 해 주셨습니다. 중남미까지 이 복음이 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중남미, 남미의 方まで こうやって 복음이 이끌ように して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이 선교 복음을 좀 자세히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이 복음 가지면 하나님은 날개 위에 여러분을 태우셔가지고 전 세계로 이 복음 전하도록 보내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시고 한국을 살리고 또 대학을 살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죄와 저주를 치유하셨고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늘의 언약과 또 오늘의 선교와 오늘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가장 훌륭한 또 그런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최고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해 주시되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언약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십일전금 또는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 밑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봉헌했사오니 10分の1献金や感謝献金、選挙献金をともって、すべて祈りの課題をもって捧げました。 바친 손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보고를 활짝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세계 복음화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이다 히토리히토리오 슈가 슈쿠쿠시 마흐토니 세카이프인카니 아떼 가게를 도쿠로도나이 게이자이력고 소소이데 그다사이. 하는 공부와 생업에서도 하나님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주심으로 부를 창출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를 살리고 랩런트를 살리며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오크 레브난트たちが 학교야 모든 職業においても 祝福し 막토의 창조와 창출을 소유하는 ものとして 주가 祝福してく 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복음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そして全ての信徒の上にまたレムナントの上にこの経済力を与え世界福音家に全てを全うでき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大きな 恵みと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神の大きな 愛と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세례의 내주미 지비께 소노 온마지와리토가 세계에 흩어져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세계에 하이테 코노 후쿠인을 전할 모든 선교시의 위에 미국 복음을 위하여 하와이 가신 유 목사님과 그 모든 일행들 머리머리 위에 아메리카 후쿠인과 ために 하와이에 있다 류 선생 하지메 모든 일인일인의 方々의 위에 그리고 하와이를 비롯한 미주와 세계 전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하와이와 함께 아메리카 세계에 모든 주의 은혜가 함께 있으시오니 아멘.